예, 지금이 오전 10시 구파발역에서 9시에 출발했고요. 예, 한 34분 정도 걸었던가? 걷고 여기 와서 좀 쉬었습니다. 뭐좀 생각할 게 있고 처리할 일이 있어서. 여기는 산림사, 예, 삼성가게자 뒤에 있네요. 조용한 절입니다. 근데 여기 은평뉴타운용 새 아파트 건물들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.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새 거이고요. 오늘 이 은평 구파발역에서 여기까지 한 2.4km 정도 은평뉴타운 중앙을 이제 구파발천을 곁에 두고 계속 걸어왔는데 이래서 새그 뉴타운이라든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정말 깨달았습니다. 참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. 그냥 산다는 의미에서는 뭐 강남의 그 유명한 그 아파트촌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산림사라는 절이고요. 꽤 유서가 깊어 보입니다. 대형 도전이 되겠고요. 여기 성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작은 절이 아닙니다. 대웅전 중건 불사 공덕비라 남북 통일 기원 일붕 시석이라 일붕 선사께서였나? 일류 선사라고 됐는데 어쩐지 그 신구의 조화랄까요? 이렇게 그 바로 이렇게 이런 아파트 아주 최신식의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절이 있으니까 약간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뭐 불교 신자라면 더욱 좋겠지만 뭐 불교 신자 이런 걸 떠나서라도 결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 이 동네 커뮤니티하고 이 절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뭐 좋겠죠 뭐. 이렇게 또 이렇게 절 뒤. 뭐 아무나 이렇게 들릴 수 있게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커뮤니티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나 보입니다. 저쪽에 있는 성물들은 이제 최근에 다시 다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오래돼 보이네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유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오래돼 보입니다. 아이고 이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오래 쉬었네. 또 다시 좀 한번 이제 가봐야죠. 뭐 대충 오늘 뭐 거의 뭐 정확한 키로 왜 중간에서 끊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한뭐 20km 가까이 갈려나? 그랬는데 이제 겨우 2.4km 왔으니 이제 갈 길을 좀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아니 뭐 뒤로 어디로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것 같은데 길은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있으니까 일단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뭐이 서울 근교죠. 변두리, 근교라기보다는 변두리. 변두리에 이 아파트촌 바로 뒤에 이런 절이 있으리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